네,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대형을 사지 않아요. 근데 소형은 제가 볼 때 더 심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일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사기는 좀 어렵고 아니면 뭐 갭투자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지금 하락장을 경험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경험을 안 했다라고 보긴 어렵죠. 다 왜냐하면 지나왔으니까. 그쵸, 그때 네. 뭐 내가 사람이 없었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거를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에 그냥 뭐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왜 떨어지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을 겪어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락을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락을 겪은 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금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하락하면 네.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집을 못 사서 막 불안한 거에 거의 10배 이상 더 심한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겪어본 분은 이거를 예상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승했으니까 아 상승 뭐 하락으로 전환해봤자 뭐 그건 내가 쉽게 견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지 말라라고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공감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네.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은 지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얼마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하락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집을 사면 더 힘드니까 지금은 버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거의 한 80, 90% 돼요. 80, 90%? 네. 거의 다네요. 네.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 참겠다. 네. 그러면 제가 대형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이 이제 진행되고 나서 다음 사이클은 제가 반드시 다음 이제 대세는 대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좀 제가 뭐 그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네네. 지금 아까 분양시장 얘기를 하면서 소형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대형은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되냐. 미분양이 나와서 분위기가 침체되는 거는 분양시장에서 소형이에요. 소형. 소형이 많이 분양하니까. 그리고 많이 분양해왔으니까 이제 살 사람도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 위주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생겨요. 그리고 대형은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이 높으니까 심지어는 이게 분양이 다 되잖아요. 그럼 피가 붙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분양시장에서는 이미 앞으로 소형은 미분양이 생기고 대형은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일반시장에서는 자 하락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랐던 게 있죠. 소형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쵸, 네. 네. 소형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때 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전세가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지금 전세가율이 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전세가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하면 하락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사이클로 보면 하락을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한 30% 많으면 40% 선에서 멈췄던 게 전세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같은 폭락이 벌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전세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형과 대형이 전세가율이 지금 다르거든요. 소형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대형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대형은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럼 떨어질 때 어떤 게 많이 떨어지겠어요? 소형이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대형은 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분양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들은 이제 대형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소형은 미분양이 막 누적돼서 막 침체되고 있어요. 네.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형은 조금 떨어지다가 전세를 만나서 하락을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살까요? 계속 떨어지는 거를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 소형을 살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프리미엄이 막 붙고 있는 대형을 살까요? 그냥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자동이에요. 여기서 비싸니까 못 산다. 그거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인 겁니다. 소형이 지금 싸서 사나요? 아니거든요. 왜 사냐? 소형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뭐 올라갈 거를 사는 거거든. 그러면 대형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소형을 사봤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던지고 대형을 사게 돼 있어요. 이게 대형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84제곱미터가 이제 중형이라고 보고 네. 그럼 84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대형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평형으로 네. 하면 40평형대 이상. 아, 40평형대 네. 이상.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서울과 경기권에 좀 다르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분양이라는 게 네. 이제 서울에서 미분양이 날 수 있냐 네. 이런 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네. 그 흐름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경기도 외곽에서 생겨서 서울 안쪽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럼 하락장이 짧지 않아요. 하락장이 벌어지면 보통 한 5년 이상 하락을 하거든요. 그 동안에 서울도 침체기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도 만만치 않게 하락을 합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은 다르다. 뭐 강남은 그렇죠. 다르다. 네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2007년 이후에 하락할 때도 강남권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뭐 이런 것들 도곡 렉슬 얘네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대형이 이제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가 50% 이상 떨어졌고 소형은 이제 한 1-20% 그 정도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이제 빌라 매수로 돌아서는 또 젊은층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빌라 지금 매수량이 되게 크게 증가했는데 네. 빌라 또 뭐 그 또 대안을 찾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일종의 갭매국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인기 없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러면, 야, 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얘도 언젠가는 이만큼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르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뒤를 받쳐줘야 돼요. 네. 내가 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나 지금 보면 안 올랐었잖아요. 많이 다른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 올랐던 게 뭐냐? 사람들이 안 샀다는 거죠. 안 샀는데 그럼 지금 왜 사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놓쳤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오른 거는 쫓아가서 사기 어려우니까 덜 오른 거를 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좀 살 때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니까. 이때 올라가고 그 다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살 사람은 그냥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데 못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럴 때 물리면 그냥 한 10년 이상 여기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제일 큰 거거든요.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올라가면 별 느끼는 게 별 덜해요. 네네. 근데 내 것만 가만히 있고 다른 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자, 빌라를 샀으면 빌라를 샀는데
이제 떨어지고 계속 조금 떨어지거나 이제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족, 여러분은 그래도 그냥 나는 거주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각이 뭐냐, 다른 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른 게 막 올라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려고 해놨는데 아, 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 미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2013년 14, 15, 16 막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한탄을 했던 게 내가 왜 이런 걸 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뭐 현명하신 분들은 빌라가 좀 인기 많을 때 네. 지금 팔아서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게, 네. 물렸던 분들은 네. 이때 딱 팔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타이밍을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쨌든 집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현재 1주택자 또는 네. 다주택자들은 지금 상황에 앞으로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집을 다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아, 이까지. 실거래도 팔아라. 막 이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하락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겪어보셔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저는 집을 가진 분들한테 정리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네. 대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쁜, 덜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좀 빨리 올라가거든요. 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갈아타서 실거주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편하지. 그럼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하락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집을 사야 될 때 네. 지금보다는 그때가 그래도 더 비싸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락기가 왔지만 네. 상승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는 게 그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싸지 않냐. 자,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떤 평형대를 살까요? 소형을 사겠죠. 그렇죠. 네. 대부분은 소형을 살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형을 사서 잠깐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대형이 쭉 치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갈아타야지. 네.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죠. 내가 분명히 갈아탈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갈아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평형을 가졌던 사람들이 언제 이 상황을 겪냐면 2015년, 16년, 17년 때 똑같은 심리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제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약간 올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정말 힘들고 그래도 조금 올랐던 사람들은 조금 위안이 되지만 기분이 좋진 않다. 그리고 네,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대형을 사지 않아요. 근데 소형은 제가 볼 때 더 심합니다. 대형은 왜 위에 있잖아요. 소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소형과 대형이 있어요. 그럼 소형이 막 올라가면 대형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소형의 전체 가격이 네, 네. 말을 5억, 6억 넘었어요. 근데 대형이 뭐 6억 5천이에요. 그럼 얘가 넘어서 7억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그럼 이때 네. 약간 밀려 올라가요. 네. 밀려 올라가거든. 그래서 대형 밑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형하고 대형은 자, 소형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형은 쭉 치고 올라가는데 소형이 밑에 있어요. 얘는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소형이 진짜 완전히 소외됐었어요.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을 들고 가서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큰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